야, 이 냄새 맡아봐. 냄새를 왜 맡아? 야! 뭐냐? 이 피스톤 뭔가 판정이 기묘해. 판정이 기묘하다. 내 위에 블럭이 있으면은 엎드리잖아. 근데 피스톤이 작동되면은 위에 블럭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 거 같아? 엎드리겠지. 엎드린다? 요거는 블록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근데 얘는 블록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란 말이야. 아, 그냥 생기는 것과 밀리는 거의 차이. 이런 경우엔 버그야. 아, 버그야? 가만히 있으면은 밀려나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달려가는데 여기 벽에 붙기 직전에 레버를 딱 당겨주면은 야, 엎드려. 판정이 기묘하지 않니 되게? 그러니까 버그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이거를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문제를 내보자.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들어가고 엎드린다라고 하면은 밀려나주는 거지. 어, 왔니? 아하? 야, 파쿠마야, 잘 봐. 내 위에 블럭이 있으면은 엎드리지.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그냥 사이에 낑기지 않을까? 그냥 사이에 낑기지 않을까? 요 사이에. 아, 그 사이에 그냥 낑긴다고? 그냥 낑길 것 같은데? 일단 낑기진 않으니까 낑기는 선택지는 뺄게.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오. 와, 와, 상상도 못했어. 아, 역시 파크모가 생각의 발전이 굉장히 깊네요. 발상 아닌가요? 밀려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밀려날 것 같다. 와, 엎드린다였구나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내가 안 당해서 다행이다 이거. 야, 이거 쓰레기 같네. 아, 파크모 모습을 보니까 파크모가 바보가 된 느낌이야.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거. 정말 둘 다 된다 해. 둘 다 된다. 둘 다 되네. 유성네, 이거 잘 봐요. 얘는 안 엎드려요. 제가 해봤어요. 아, 얘는 안 엎드린다고? 그냥 서 있던데요? 그냥 서 있는다고? 선택지가 두 개예요. 밀려난다, 엎드린다. 그냥 서 있는 건 아니라고 보니 막 던졌는데 아닌가 보네요. 파크모랑 똑같잖아. 파크모랑 똑같은 답을 하고 앉았네. 해봤다며요, 근데. 그러죠. 저는 내려간다로 하겠습니다. 엎드린다? 네, 엎드린다. 다시 맞출 기회를 드릴게요. 정답이 뭡니까? 이거 밀려나죠 당연히. 마크 유튜브 하는데 이거 뭐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마크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라는 거지? 어떻게 한 거지? 한 번은 밀려나고 한 번은 내려. 이거 얘가 컨트롤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유성네! 에? 정답이 뭐라고요? 아, 몰라요. 이거 뭔데요? 아니 왜 달라? 둘 다 된다입니다 얘. 아, 어떻게 했어? 아, 문터. 야, 달달한 반응이지 않냐? 아,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게 반응보다는 여기 꽂힌다는 거의 그 발상 자체가 난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어. 근데 우리가 그럼 틀린 게 아니네, 둘 다 되면. 틀렸죠. 왜 틀려요? 둘 다 되는데. 둘 다 된다고 답하셨어야죠. 기가 막혔지? 대단하네니. 밀려나고 엎드리고.